이게 매번 데이트 비용이 부담된단 말이에요. 근데 뭐 6대 4로 내고 뭐 7대 3으로 낸다 그러면 이게 좀 싸요.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기울이다 보면 분명 사람인지라 어느 때좀 짜증날 때가 있을 것 같아. 괜찮다고 하지만.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쪼잔한 게 아니에요. 인간의 본성이야, 본심. 대표님, 네.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데이트 비용에 관련해서 많이 예민하죠. 남았습니다. 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네. 남자가 글 썼고요. 데이트 비용 남녀가 어떤 비율로 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? 그분은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, 그래서 딱 정확히 몇대 몇은 아니더라도, 남자가 두 번을 사면 여자가 밥을 한번 정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냐, 그렇지. 아니면 애초에 여자가 먼저 내려고 하는 시늉이라도 있는 그런 마음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내 여자친구는 거의 낼 생각 자체를 안 하길래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자기 전 남자친구는 자기에게 밥을 다 사줬다고 합니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다,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라고 해서 지금 글 쓰니까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냐 이걸 물어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은데? 예를 들어, 남자가 여자랑 나이 차이가 막 12살 이상 나. 그 여자가 사회생활 안 하고 있어.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만났던 여자야. 그러면 좀뭐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궁금한 게왜 5대5가 아니고 대부분 그냥 그런 것 같아. 옛날부터 그냥 남자가 사야지라는 그 인식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쉽게 깰 수는 없지만 요새는 그래도 데이트 통장 같은 거 만들어서 들어보면 5대5. 진짜 뭐 6대4. 7대3 정도까지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 비용 때문에 진짜 막 깨지고 힘들어하는 커플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.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국가적 가스라이팅입니다. 뭔 소리죠, 이건? 우리나라 어때요? 여자한테 잘해줘야 된다. 그죠? 남자가 데려다 줘야 되고, 집도 남자가 해야 되고, 먹는 것도 남자가 사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았죠? 사실 아니면 남자가 약간 좀 못났고 쪼잔하고. 그렇지, 쪼잔하고, 남자가 여자한테 네가 좀사 이러면 어때?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 대 인간 남녀가 공평하다 보니까 똑같이 돈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잊어버렸어. 아,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자친구한테 야, 네가 밥좀 사주면 안 되냐 말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요. 피디님들도 이런 것들을 은근히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라오지 않았어요?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치?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렇지. 것 같아요. 괜히 내가 말하면 막 이상한 사람 됐고 쪼잔해. 그 문화가 이렇게 만든 거지.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냥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킨 것 같아요. 대표님도 20대 때 한참 밥잘 얻어먹고 다녔죠. 난돈안 냈어요. 어떤 마인드로 마을 돈안 네가 내야지. 내가 너 만나주는데 네가 내야지. 이런 마인드. 악플 진짜 달리겠는데. 악플 진짜 많이 달리겠지. 진짜 이런 마인드였어 나는. 그리고 내가 내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가서 막 내. 내가 낼게 이렇게. 피곤해 이러면은 막 집에 홍삼까지 사다가 막 이렇게 배달시키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. 진짜로. 우리 때만 해도 더 그랬어. 그게 왜냐? 두 번째입니다. 과거에는 남자들이 더잘 벌었다. 근데 그게 과거인 거잖아요. 왜냐? 저 20대만 해도 남자들이 더잘 벌었어요. 예를 들어 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남자들이 더 많았고요.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남자들이 더 많았어. 여자가 뭐 하지 않았어. 그리고 우리 뭐 엄마 아빠 시대 때터 위로 올라가면 남자들은 어때요? 학교도 더 많이 가고 여자들은 뭐 학교도 더못 가게 하고 집에서 공장 다니고 막 이랬잖아. 그리고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자들은 대학교 가면 뭐 집안 문화 자체가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남자가 조금 우월시되고 남자는 능력이 조금 더 좋은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어때요? 불과 제가 한 5년 전 정도만 딱 됐었을 때 유튜브 생기고 뭐 이런 인플루언서 이런 거 생기고 나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확 올라간 것 같아. 실제로 지금 대표님이 저희 4명보다 돈더잘 버시잖아요. 그렇죠. 왜 이렇게 웃음이 씁쓸하지? 그렇다 보니까 돈잘 버는 여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. 근데 그러면 여자들은 돈 써야 되는데 왜 지금도 안 쓰려고 그래요? 돈을 잘 벌면 그 인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인식은 아주 옛날 인식으로 사로잡힌 거지. 그 인식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어요? 부모님들한테 받았잖아. 근데 여기서 좀 티인 부모님하고 좀 살았거나 그래도 그나마 좀 넓게 보는 여자들은 본인들이 내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거지.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기득권의 싸움이 있잖아. 연애 관계에서도 밀당이 있듯이.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 왠지 내가 더 사면 왠지 조금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좀 남자가 좀더 내줬으면 하는 그런 여자로서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.
남자들도 아 내가 저 여자보단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. 그래야 내가 좀 당당하듯이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남자가 조금 더 냈으면 좋겠다. 그런 것들 잠재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. 알게 모르게. 그런 게 있구나. 알게. 지금은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. 세 번째입니다. 보통 남자의 나이가 더 많다입니다. PD님들 지금 다 연하잖아요, 여자친구. 저는 동갑이에요. 동갑인데? 누가 더 많이 내요? 동갑이긴 한데 여자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아파가지고. 안 쉬었을 때는. 그래도 제가...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지. 근데 대부분 진짜 연애하는 거 보면 남자는 연하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새는 남자가 연하고 여자가 연상인 게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자가 연상이 더 많잖아. 그렇다 보니까 오빠의 입장에서 아 뭐 내가 동생한테 얻어먹기가 좀 그 약간 요런 느낌? 남자 남자 사이에서도 선후배가 어때요? 선배가 좀 밥 사는 문화 이런 게 좀 있듯이 그런 게 좀 있어서 더 그러지 않나 싶어요. 맞아요. 이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낸다는 그렇지. 그 인식이 알겠네요. 맞아요. 근데 대표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네네. 이건 다 옛날 얘기잖아요. 그러면 대표님의 생각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내는 게 가장 베스트? 저는 반반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데이트 통장을 만들더라고요.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뭐 너 50, 나 50 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넣어서 그거를 데이트 비용을 쓴다거나 그렇게 해야 서로 좀 공평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기울이다 보면 분명 사람인지라 어느 때 좀 짜증날 때가 있을 것 같아. 괜찮다고 하지만 헤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이거. 헤어질 때 반반 나눠야지. 어 깔끔하게 그냥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니면 뭐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래 이 정도는 네가 다 가져라 날 안 만지겠다 우리 추억이다 이러고 그냥 줘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반반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. 어렵죠. 근데 어렵지만 이런 인식들이 좀 쌓여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반반 반반 못하더라도 그럼 오빠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까 요거라도 낼게 라는 그런 마인드라도 6대 4 7대 3 정도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딱 기계적으로 만 원 나왔으면 너 5천 원 5천 원 이렇게 해서 반반 하기는 진짜 힘들어 애매해요. 그리고 특히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6대 4, 7대 3 이렇게 내잖아.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매번 데이트 비용이 부담된단 말이에요. 근데 뭐 6대 4로 내고 뭐 7대 3으로 낸다 그러면 이게 좀 싸요. 사람이다 보니까. 내가 조금 더 내면.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좀 바래. 내가 좀 더 냈으니까 너도 요만큼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. 다른 걸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또 헤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쪼잔한 게 아니에요. 인간의 본성이야. 본심. 맞아. 내가 맨날 비싼 밥 그렇지. 뭔가 이상이 묘하게 서운하더라고.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도 솔직히 공짜가 어딨어요. 뭔가 고마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라는 것도 있잖아.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. 남녀 사이도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깔끔한 건 반반입니다. 반반? 그냥 반반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신랑 만날 때. 전 제가 더 많이 냈죠. 오. 그때는. 되게 좋아하네. 좋아서. 아니, 이제 그때 마인드가 바뀔 때였지. 지금은요? 거의 다 제가 내죠. 거의 다 제가 내죠, 뭐. 다. 오늘은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,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찌됐건 돈에 관련된 거잖아. 진짜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. 사이 좋을 때는 사주고 이런 것도 되게 기분 좋은데, 싸우고 이럴 때는 또, 혹시 내가 너한테 뭐 사준 밥이 얼만데?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서로 아쉬울 소리 할 필요도 없고, 나도 당당해, 여자인. 왜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, 야,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야? 뭐 이런 얘기 하잖아, 엄마들도. 그렇듯이, 남이잖아, 남. 부부 사이도 이러는데. 그래서 연애할 때 최소한 데이트 비용은 저는 무조건 반반을 강추합니다.